사실은 살아오신 거를 봐도 힘듭니다. 제가 힘들다는 게 뭐냐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뭐 학교 다닐 때는 뭐 고생 많은데 뭐 직장 생활하면 그러니까 사회 나와가지고 학교 다닐 때 고생한 사람이 뭐 짜다시리 얼마나 되겠습니까? 고생 많이 하셨어. 내 맘대로 사실은 되는 게 없다는 말이 글쎄, 나오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목표한 거를 사실 그게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고 욕심은 많으세요. 욕심요. 욕심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아직 뭐 약간 딱 나는 돈 들어오면 약간 돈이 좀잘 나가는 스타일이 돼가지고, 돈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심은 있으세요. 욕심이 많으세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한테 내가 무시를 안 당하고 살고 싶고, 내가 뭐 어느 정도 이루어서 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반해가지고 사실은 내 노력은 조금 없으신 것도 있으세요. 말로는 내가 집을 지었다가 부쌌다가, 집을 지었다가 부쌌다가, 이 땅을 샀다가 팔았다가도 다 하세요, 사실은. 하시는데, 실천적인 요인에서 사실 그게 조금 안 된다. 그런 말도 나옵니다. 알겠어요. 맞아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진짜로 막 건물을 지었다 부쌌다가도 해요. 내가 건물주가 됐다가, 팔았다가, 그렇게도 하시는데, 사실은 그거에 반해서 내가 그렇게 그 정도까지 되려면 내가 이제 노력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냥 본인이 생각할 땐 그건 거예요. 나는 하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열심히 하는데. 뭐안 되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사람이 자포자기라는 게 오겠죠. 자포자기. 근데 운이 사실은 이때까지 그만큼 조금 안 따라줬던 것도 맞아요. 먼저 땅상 그런 거 없고 계속 직장 생활해가지고 그런 건 하고 사무는 손에 댄 적이 없어요. 그래 나는 뭐 그래가지고 이번에 뭐 아는 형님이 이제 그 식당 하고 있는데 자기 가게를 인정해주고 있다 자기 가게를 참 늘었거든. 자기가 건물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고깃집 하는데 거기 뭐 투자. 임대료 준 거는 이제 같이 지가 원래 한개 참해서 이제 자기 가게 늘었는데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내가 뭐 점장실 해가지고 맡아보라 하는 거야. 맡아보라 하는데 그 내가 장사 좀 내가 좀 기질 맞는 인연 없냐 그것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좀 직장생활 어떻게 계속할까 아니면은 그 밑에 가서 좀 배우다가 그 건물에 자기 월세를 느끼라 해야 돼 나한테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 힘들면 해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게 이제 나중에 뭐 권리금 받아서 자기 나한테 넘기고 이제 해가지고 식으로 자기가 그 가게는 자기 가게지 이제 점점 그래가지고 자기 가게 늘어나면서 나한테는 이제 장사에서 하라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그 진행이 돼서 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 자기 가게 인테리어 하고 있거든요 그한두달 뒤에 하는데 그두달 근데 안으로 이제 지금 퇴직을 투자금 하는 들어가는 건 없죠? 예 없어요 그 없죠? 자기한테 일 배우라 하더라 한지 10년 됐는데 자기도 지금 하고 있는 가게가 한 달에 하루 매출이 200만 원 넣거든요 250이면 그 정도 돼요 근데 고깃집인데도 그래가지고 돈을 잘 보고 있는데 제 가게 한개더 사가지고 이제 더할 건데 나를 점장식으로 해가지고 한 2, 3년 배우다가 그 가게 내가 인수하는 식으로 그런 하라 지금 새로운 일도 사실은 들어오긴 들어와요. 근데 본인이 생각이 너무 많아요. 본인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내가 이제 뭐 다니는 회사를 내가 이거 정리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계획하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되는데 본인이 결정을 못하고 본인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글쎄 좀 자신감 없고 안 해봤으니까 본인이 생각이 장사 너무 쪽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거지. 그쪽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장님이 귀인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귀인. 근데 우리가 또 이게 있대. 자, 뭐 받아라. 쫙 던졌는데 내가 그걸 받아야 먹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자기도 말해야 되는데 자기는 뭐 이득복 한게 없어 그러니까 없는데 나는 뭐 키워줄게 하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이거 뭐. 근데 이게 100%를 다 믿지 마라는 나와요. 100%를 그 사람 말은 그렇지. 다 100%는 믿지 마라라고 나와. 나오는데 지금 새로운 일을 하고 내가 지금 하는 거에서 변화는 분명히 드는 거가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니에요.
그래요. 올해는 아니에요. 올해는 아니고 내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 가야 되니까 지금 벌써 이제 10월달 음력 10월이에요. 10월, 11월, 12월 내년이면 이제 1월 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요 때부터 무언가가 오겠죠. 온다는 건 뭐 인테리어 지금 하고 언제 그게 오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안으로 다 된다 하더라고. 그래도. 근데 올해는 아니라고 나와. 아, 제가 옮기는 게. 네, 올해는 아니라고 나와서 그 회사에 대한 미련도 있는 거예요. 아, 미련이 아니고 세례 참 해보니까 저 집도 거제 있으니까 이제 집을 정리도 해야 되고 뭐. 그럼 거긴 어디예요? 제가 다니는 회사요. 아니 아니 그 고깃집. 아, 그는 진해, 진해요. 아, 지금... 지역이 다른구나. 네. 다른 데구나. 네. 지역이 달라요. 저는 이제 그리고 있으니까. 오빠야가 보기보다 겁이 많네. 제가 안 많은 척 하면서 겁이 많네. 무언가 도전은 도전과 무슨 운을 받고 이런 거는 나에게 행운은 내가 할 마음이 생겨야지 진짜 도전 정신이 있어야 와요. 근데 이걸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저 형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면 진짜 나는 좀 탄탄대로일 텐데 돈을 많이 벌 텐다는 생각도 하시거든. 근데 그때뿐 다시 돌아가요 생각이. 뭐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내가 온다고. 그렇지. 맞습니까? 네. 그리고 직장생활 뭐 아시겠죠? 직장생활 뭐 크게 뭐 부자는 못 되니까 그래서 그 생도 하고 뭐 그 형도 이야기하더라고. 뭐 네가 직장생활 뭐 한계층 위로 올라가기 힘들다고. 그는 그렇지. 뭐 대한민국 직장이 다 똑같지. 진짜 전문이 아닌 이상은 뭐 그래서 그지. 계속 뭐 10년도 그래서 그 자리고 뭐 그러니까 자기는 뭐. 나는 뭐 키워주기라 하더라고 뭐. 그렇다고 다른 계층에 오늘 가보자. 지역을 옮기는 건 사실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옮기는 건 안 보이는데 무언가 변화, 내가 지금 앉은 자리 이동이라든지 직장, 새로운 직장 변화라든지 이런 거는 들어요. 괜찮다고요? 근데 아까 전에 지역이 저기 어디고 진해면 진해도 바닷가예요? 네. 바닷가예요? 네. 바닷가나요? 저 약간 어쨌든 물을 끼고 있죠. 네, 물을 끼고 네, 물을 끼고 있는 데죠. 네, 그러면은 나쁘진 않아요. 본인은 물을 끼고 가야 되고 물을 끼고 가시면은 괜찮다는 말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겁이 나는 거야. 그렇지. 좀 그리 안 해봤으니까 이제 약간 믿음이 없다 해야 되나 말해도 아 뭐 맨날 뭐 10년 넘게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뭐 아 하니까 저도 이게 아까도 제가 표현을 다 강하게 한 게 차 운 받아라고 쫙 던졌는데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거나 이러면은 탁 안겠죠. 근데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피해버리면 내 운 날아가는 거예요.